입니다. 네, 1번부터 간단하게 이제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에서는 이제 지수 함수가 포함된 이제 함수이고요. 보통 이제 지수 함수 형태에서 요즘에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서 이제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인데 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원점 대칭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FS 그래프의 양수 부분에 대해서 음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점 대칭 시키겠다. 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때 이제 새로운 함수 이제 지금 G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원점 대칭 함수이고 이 가조건에서 이제 GX는 S-1이라서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접선 기울기가 제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조건 사용하고요. 그다음 나 조건에서는 이제 변곡점은 오직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둘은 서로 원점 대칭인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X가 양수 부분에서 변곡점이 하나 있다면 반드시 음수 부분에 또 하나 존재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얘는 S축상에서 생길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이제 마팔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F'0은 G'0은 마팔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조건입니다. 자, 다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X-K인데 자, 이 그래프는 이제 Y는 K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의 개수 뭐 보통 이제 요 대목이 이제 고3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따라서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요. 자, 그때 이 개수가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는 K가 마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K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릴 수가 이제 없게 되겠죠. 자, 그때 양수 알파의 최소값이 이 값이기 때문에 값이란 것은 함수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수값 하나를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건을 총 종합해 보면 조건 자체가 이제 세 가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세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간단한 연립을 통해서 답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첫 번째 배열 지식은 이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원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수원에서 원점 대칭을 만약 y는 fs라는 함수가 있다. 이것의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정선희 팀장님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 마 y는 이제 f-x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원점 대칭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변곡점이라는 것인데 이 변곡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변곡점에서는 접선기 2' 무조건 0이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만약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라면 당연히 이제 2'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와 같이 두 함수가 이제 조합이 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변곡점 자체가 2'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변곡 곡선이 이제 변한다. 즉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원점 대칭이라면 당연히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반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계선상에 무조건 변곡점이 실제적으로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좀 전에 소개했다시피 만약 우측에서 생긴다면 좌측에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X축상에서 유일한 변곡점이 존재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반전이 된다. 뭐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소개해드리면 뭐 이런 형식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만약 원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대칭 그래프는 이제 위로 볼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제 반전이 되는 형식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y는 절대값 gx-k. 지금 이 대목이 사실 입과 문과 가리지 않고 이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요렇게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일단은 y는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아라. 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 y는 k선을 긋고 이 선에 대해서 위로 대칭시킨 후 k만큼 밑으로 내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교점, 요 교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 교점 중에 하나를 c라고 한다면 반드시 gc가 0이고 자, 근데 여기서 만약 c에서의 그래프, 만약 이 그래프가 자, 이와 같이 있는데 y는 k가
자,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자,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자, 요 점에서 K와 만났거든요. 자, 이 점도 이제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미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미분 개수와 좌미분 개수를 보게 되거든요. 만약 이때 미분 개수가 K라고, L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위로 반전시키면 이때 접선기울기는 반드시 마 L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미분 개수와 좌미분 개수가 부호가 반대가 되거든요. 자, 근데 부호가 반대가 된다 하더라도 얘가 미분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솔 선생님, 어떤 조건이죠? 예, 이것이 둘 다 0이 되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반전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자, GC가 0이고 만약 G'C가 0이 아니라면 우리는 X는 C에서 Y는 절대값 GX K가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때 G'C가 이제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설사 만났다 하더라도 그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 0이라고 한다면, 자, 이때 X는 C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는 고3 2등급 수준에서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뭐 추가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지금 이 FS 함수 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세제곱, 자, 그리고 플러스 cx제곱, 자, 마이너스 1, 이 함수에 대해서 gx를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수. 자, 근데 이때 지금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x는 마이너스에서 가조건에 의해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니까 이런 형태를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얘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이 반대쪽에도 역시 동일하게 원점 대치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자, 성립하게 되고, 지금 나 조건에서 y는 gx의 변곡점은 오직 하나이고, 자, 일단은 자, 지금 이 그래프가 자, 이와 같이 자, 이렇게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F0을 직접 계산해보면 F0이 0이 되거든요. 자, 얘가 1이 되고 0, 0, 1이 마일이 되니까 F0이 0이 돼서 반드시 이것은 원점을 지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매치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1에서 되고 또한 변곡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위로 볼록이 됨이 이제 명백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볼록 형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X는 마일에서 극대값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 FX는 X가 양수 쪽에서 양수 쪽에서만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본다고 했을 때 X는 1S의 접선 기울기가 일단 제로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두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자, Y는 GX의 변곡점은 오직 하나이고 자, 그때 그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자,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은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때 접선 기울기는 F'0이 자, 마팔이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조건. 자, 이 세 번째 항에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y는 k라는 어떤 식을 어떤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자, 이와 같이 만약 만났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접선 기울기가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만약 여기에다가 y는 k를 그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 점, 이 점, 이 점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의 개수가 3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안 되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 가능한 조건은 무엇이냐? 일단 극소값보다 작거나 아니면 극소값이어도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는 미분 가능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쪽은 접선 기울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이 조건도 괜찮고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극대, 자, 그리고 극대보다 더 위, 자, 이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K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마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자, 이 지점이 y는 알파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은 y는 마 알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는 f1
마 알파. 자, 근데 그것에 이제 최수값이라고 불렀으니까 바로 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알파가 2마 2내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그것의 반대 부호인 2내제곱분의 1 마이. 자, 이것이 이제 F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이제 연립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분부터 시키면 F'X는 2AX 제곱 마이너스 2X. 자, 그리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3BX 제곱 플러스 2CX. 자, 이와 같은 이제 조건이 성립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다가 첫 번째 조건 F'1이 제로다. 자, 그렇다면 1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하면 A, 그게 제로가 되거든요. 다 제로가 되고 3B 플러스 2C가 됩니다. 3B 플러스 2C는 제로다. 자, 그리고 F'0 제로가 마팔이다. 자, 제로입니다. 자, 제로가 된다면 자, 이쪽이 1이 되고요. 자, 마 2A. 자, 그리고 제로, 제로가 됩니다. 자, 이것이 마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 F1입니다. F1은 자, 당연히 이쪽에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마 2니까 2 마 A 자 플러스 B 플러스 C 마 1. 자, 이것의 값이 이 4제곱분의 1마 2다. 자, 라고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두 번째 조건에서 A가 4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A가 4니까 자, 이쪽이 이제 4가 되겠죠. 자, 4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조건이 3B 플러스 2C가 제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에서 B 플러스 C가 마 1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연립을 시킨다면 B는 2가 되고요. C는 마 3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자, 각각 제곱해서 16, 4, 9, 29의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세 번째 조건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번째 조건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뭐 교육청 문제나 평가원 문제나 아니면 시중문제집에 또 굉장히 많고 수능특강에도 많은 예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1등급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낮은 수준에서 조금 쉬운 문제들도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등급 학생들한테는 이 부분 그리고 사실은 아마 요 대목이 이제 4등급 학생 이하 학생들이 은근히 이제 수원이나 수투를 좀 잊은 학생들이 좀 많아서 사실 여기까지 모른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뭐 수원이나 수투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